네, 이제 종목 이야기 조금 더 해볼 텐데요. 시장을 이기는 전략 이분과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이다경제연구소 홍인표 대표와 함께 점검 들어갈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을 통해서 뭐 종목을 이제 하나씩 저희에게 이제 던져주고 계신데요. 그러고 보니 지난 시간을 통해서 나왔었던 종목들 수익률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게임주도 좀 많이 보기도 했었고, 근데 워낙 잘 갔잖아요. 수익률 저희 맞습니다.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오이지가 거의 최고가 기준으로 40% 가까운 수익이 발생을 했고요. 위메이드도 30% 이상의 수익률 달성. 그 외에는 뭐 유틸렉스나 인트론바이오도 그래도 최고가 기준으로 10% 안팎의 또 20%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AS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어떤 거 갈까요? 먼저 게임주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시작하도록 할 텐데, 네오위즈라든지 그다음에 위메이드 관련 주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볼수 있을 만한 게임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집콕 족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집에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이제 게임 회사들의 실적이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많이 나오게 됨에 따라서 주가는 선반영되면서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또 아쉽게도 저번 주에 이태원 클럽 사태로 인해서 뭐 2차, 3차 감염이 좀 나타남에 따라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재차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주도 그렇고 오늘 네오위즈도 추가적으로 4.5%대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고가 기준 24,900원까지 오르게 되었는데, 지금 네오위즈라든지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정고점 부근까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좀 들어가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만, 만약에 지금 저번에 방송을 보시고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아직 추세도 살아있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됨에 따라서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으니, 이제 요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만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좀 진행을 조금 더 하시면. 보자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잘 나가니까요. 굳이 이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번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그럼 뭐 오늘의 종목을 한번 이제 볼까요? 먼저 오늘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많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올랐죠. 네, 마스크저라든지 이제 그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먼저 순차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보였었고, 그 이전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태원 이제 클럽 사태로 인해서 좀 집단 사태, 감염 사태가 다시 재차 불거짐에 따라서 2차, 3차 감염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짐에 따라 이 맞아요.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태원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총 133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2차, 3차 지역 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타남에 따라서, 문제는 이 이태원 클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동선이 전혀 겹치지 않고 있는 뭐 홍대 술집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이 추가적인 재확진에 대한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저는 지금도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정반대로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이제 글로벌 타 국가들이 우리 한국에 대한 진단 키트에 대한 수출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럼 진단 키트 쪽이랑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를 지금 좀 잡으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오늘 또두 종목 가지고 그래요? 왔습니다. 관련해서요?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늘도 그렇고, 오늘도 뭐 진단키트 관련주나, 백신 관련한 뭐 뛰어든 업체들, 뭐다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거라 또 이제 단기간에 부담스러워지지 않았나 하는 걱정도 들거든요. 좀 틈새 종목을 찾아오신 건가요? 네, 어제 많이 올랐었던,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관련주들도 순환적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CGN이라든지 EDC 같은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접근하시기엔 다소 부담스럽고요. 아직 오르지 않은 좀 눌림목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로 수급적으로도 괜찮은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은 저는 지금 들어가시기에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요.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이 저 너무 다시 이제 커져버리니까 정말 더 이상 퍼지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도 또 주식 시장에서는 관련한 수혜 기업 없어라고 이제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숨어 있는 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VTGMP라는 종목입니다. 네, 생소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VTGMP 같은 경우에는 뭐 라미네이팅 관련 기계라든지 필름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 관련주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신규 사업으로 바이오 사업에 추진을 하고 있고 자회사인 VT바이오가 코로나 진단 키트 유럽이라든지 일본에 이제 판권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가 이제 불거짐에 따라서 진단 키트 수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VTGMP는 자회사인 VT 바이오의 이 좀 효과를 봐서 이제 1분기 실적이라든지 이제 차후에 2분기 실적 발표까지 좀 좋은 흐름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외국인 수급이 지금 127만 주가량 매집이 진행된 모습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TGMP 종목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 VTGM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종목들이 오르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 종목은 눌림목 구간에서 아직 상승하지 않은 모습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아랫단인 60일선과 120일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아랫단을 보시면 좀 거래량 분출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외국인이 127만 주가량 물량을 잡고 움직이고 있는 만큼 요 방금 전에 이 자회사 부분 그리고 VTGMP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는 이 VT 코스메틱을 흡수 합병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제 이 진단 키트 관련주로도 이제 재료가 좀 있고 지금 이제 어제 뉴스가 좀 나왔던 부분이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한한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화장품주도 한 차례 추가적으로 들썩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VTGMP 종목 더블 재료가 좀 있어서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굉장히 좋은 자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봉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3월 달 중순부터 해가지고 뭐 증시 자체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오른 부분은 있지만 여기에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 재료 그 이슈도 지금 살아 있기에 1차 상승장은 저금 일단 마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눌림목 구간에 지금 진입 중이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 라인만 확보가 된다면은 다시 이제 좀 모멘텀이라든지 재료가 부각이 되면서 시세가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동반이 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VTGMP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인 11,150원 부근에서요. 9,650원 이 사이단에서 분할 매집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오르게 된다면 목표가는 저는 한 13,000원 정도가량으로 네. 잡으시면 좀 될 것 같다. 반대로 손절가도 좀 잡아드리게 된다면 8,900원. 정도 수준으로 잡으면서 대응을 하시게 된다면은 요 VTGMP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로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워낙 우리의 귀에 익숙한 종목들은 이미 시세가 분출해 버려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도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 숨어 있는 종목들 이제 찾아주시니까 네. 이런 게 있구나 공부를 하면서 또 관심을 갖게 되네요. 첫 번째 종목이 코로나 19 관련한 수혜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스토리를 담은 VTGMP. 예, 요거. 네. GMP. 네, 이름 저도 생소하네요. 네. 자, 두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요. 네. 또 하나도 같은 컨셉 가진 종목인가요? 예, 맞습니다. 두 번째 관련 종목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서 부각을 네.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인데요. 대한유팜 종목 관심주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대한유팜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크게 상승하지 않은 모습인데 일반적으로는 뭐 전문 의약품, 고혈압, 고지혈 관련해가지고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뭐 동물의약품이라든지 바이오 사업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뭐 줄기세포를 통한 이런 치료제도 부각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인 이 랄록시펜을 관련해가지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적으로 좀 부각을 받으면서 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태어 클럽 사태라든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2차, 3차 감염에 대한 이슈가 좀 안타까운 소식이 좀 나오면은 반대로 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에 대한 그러니까 치료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더 좀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이 기대 심리로 많이 오르는 부분이 강한지라 대한유팜을 지금 좀 잡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유팜
플랫폼 같은 경우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VTG MP처럼 이제 3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이 대한유팜 1차 상승장이 좀 마련이 되었, 완성이 되었고 지금 4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기간 조정으로 요 아랫단인 20일선이라든지 60일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지받고 있는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슬슬 종목 자체가 오름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만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 수급이 32만 주가량 이제 매집이 진행된 모습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기간 매수세도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코로나 치료제 이슈가 순환적으로 이제 도게 되면서 아마 재료가 오픈됨에 따라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한유판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지금 가격대 1,700원 정도로 지금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 부근에서 9,500원 정도 수준으로 분할 매집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린다면 마찬가지로 저는 전고점대 부근이 한 13,000원에서 14,000원대 까지 목표가를 잡아두고 진행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도 한번 잡아드리게 된다면은 요 아랫단인 한 9,000원에서 8,900원 정도로 손절가 잡으면서 대응을 하시게 된다면요. 단기성으로도 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충분히 2분기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 이제 이슈가 좀 나타나게 됨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네, 때마침 어제 실적을 내놨군요. 그래도 돈을 버는 기업으로 수치가 이제 우리가 또 확인을 하면서 이 종목 안전하게 또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유팜 지금은 또 상승폭을 또 키워보려긴 했는데 이제 매수 가격 말씀드려봤고요. 목표 가격 13,000원, 손절 가격 8,900원. 오늘 코로나19와 관련한 두 종목을 점검을 해봤는데 이 종목으로 우리는 또 이제 한번 또 수익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코로나19 관련주들 중에서도 날아가는 종목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여나 이 종목에 들어가서 이익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어떤 전략이 유효해요? 이거를 지금 당장 팔면 아까울 것 같아 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코로나 대장주들, 뭐 시젠이라든지 뭐 EDGC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좀 잘 잡으신 분들은 수익이 나도 걱정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매도 타점을 좀 잡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거의 고점 끝까지 올라가 있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더 오를지 말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나왔을 때 뭐 절반 가량이라도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절반 가량은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가 지금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가셔야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게임 산업 종목 저번에 말씀드린 종목 외에 코로나 치료제로서 뭐 유틸렉스라든지 다른 종목들 좀 말씀드렸었던 종목들이 있는데 인트론 바이오라든지 유틸렉스 같은 종목들도 이제 좀 상승 추세로 가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로 접근을 하시는 전략보다는 아직 오르지 않은 이제 좀 눌림목 구간이라든지 조정 국면에 있는 종목들로 매수 타점으로 접근을 하시기는 전략이 조금 더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이겨라 두 종목 받아봤고요. 사이다경제연구소 홍윤표 대표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마켓도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상승 탄력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요. 코스피가 1925선 보합선까지 내려오네요. 코스닥 지수 693선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들이 숨어 있는지 저희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캐치해 나가시고요. 저희 출발 마켓도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